대단하지요. 소위 말하자면 내 목을 너희들이 자릴 수 있어도 나는 우리의 국토를 단 한치도 적게 이 희망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조정의 무관심 속에 한 발 물러선 것이 두만강의 지류 중 하나인 홍토수를 원류로 하자는 양보안이었다. 그러나 청측의 주장은 서두수였다. 서두수는 백두산 최남단 지류였다. 그러면서 다시 홍토수안을 궤변으로 몰아붙였다. 한판은 결렬됐다. 그러다가 이제 1909년도에 일제와 이제 청나라 정부 사이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그 국병 문제가 일단락은 닿는데 이제는 서글수가 경계였고 그 거리만큼 백두산은 멀어졌다. 정계비에 의하면 토문강이라 표시된 곳이고 이중화 선생은 양보하여 홍토수로, 청나라는 서두수로, 일제는 서글수로 타협을 했다. 그래서였을까. 1931년 7월 28일 일본인 등산객들에 의해 백두산 정계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밤 정계비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일제 해산진 수비대원의 지소 추측만 할 뿐이다. 결국은 이제 뽑은 거죠. 일본 그 군인들이 수비대가 한 것으로 봐야죠. 1962년에는 북한과 중국이 조중 변계 조약을 체결하여 새롭게 국경선을 획정했다. 토사퇴적으로 변화가 심한 두만강 유역의 하중도들은 일일이 경위도를 표시하여 그 소속을 밝혀놨다. 1962년 조중 변계 조약, 즉 국경 조약을 통해서 천지의 54.5%는 북한 영유로 돼 있고요. 나머지 45.5%는 이제 중국 영유로 돼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국경선 개념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다시 천지를 둘러싸고 천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 북중 간의 국경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지금 국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확인하면 천지와는 달리 북한은 정작 백두산의 4분의 1만 소유할 뿐이고 4분의 3은 중국 소유다.